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후쿠오카 캐널 시티라는 쇼핑센터 옆에 우리는 워싱턴 호텔을 잡았어요. 그래서 캐널 시티 거기 쇼핑센터 들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호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인터넷이 너무 아웃이야. 안 터져. 여기는 워싱턴 호텔 캐널 시티라는 쇼핑센터인데 한국 사람들이고 뭐 외국인들 오고 오면은 여기를 다 거쳐 간다 그래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렛츠고. 얼른 올라가지? 이쪽으로 가나? 자, 갑시다. 아, 아쉬워. 인터넷이 너무 안 터져. 진짜 리얼. 너무 안 터져. 너무 안 터져. 많이 아쉬워요. 아픔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오늘 6시 반 비행기로 한국에 올라갑니다. 캐널 시티. 여기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여러분. 다 먹거리지 뭐. 여기는 소고기네, 완전히. 이번에는 소고기를 별로 안 먹고 그냥 자율 식단, 자율로 다니면서 쇼핑을 했죠.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많이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IT 강대국 최고. 여기가 인스타나 네이버에 많이 올라온다는 분수쇼. 아, 그 앞에 또 있어요, 분수쇼. 자, 와우. 어쨌든 여행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또 계속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네요. 화려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쇼핑을 많이 했는데 그닥 그지 뭐 쇼핑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눈팅만, 눈여기만 하는 걸로 여러분 같이 윤여기만 합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야.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 인터넷이 안 터져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라이브로 못해주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 리얼. 여기도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가 분수시 자르네. 지금 여기 공사하고 있죠.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재밌고 좋은 여행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라이브를 못 틀어서 우리 팬들 못 보여드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 마음을 먹었죠. 영상으로만 남기려고. 여기는 캐널 시티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쇼핑을 하고 간다는. 돈키호테도 유명하긴 하지만 캐널 시티도 굉장히 유명해요. 대한민국 최고. 또 한번 얘기지만 요번에는 어쨌든 네 사진 영상으로 많이 남길게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영상 안 해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오랜만에 편집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겨울이 없어. 여기는 그냥 가을? 겨울 옷 입고 오면 추워요. 파카도 필요 없어. 우리 집이 20도라면, 우리 동두천이 20도라면 여기는 아무리 추워야 영하 2도 밑으로 안 내려가요. 아, 영상이지, 영상. 부산하고 1시간 거리뿐이 안 된대요. 부산하고 1시간 거리. 지금 크리스마스 준비를 다 하고 있네요. 라이브를 못해서 미안해. 라이브 진짜 아쉽다. 리얼. 야, 인터넷이 엄청 큰 거. 뭐 호텔도 안 터져. 워싱턴 호텔이거든. 공항에서 한 40분 거리. 거기도 안 터지니.
지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는 안 터지는 데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지하 5층도 터지잖아. 많이 아쉬워. 아쉬워. 저 키즈 카페에 우리 조카 애들이 있거든. 지금 민나 한번 찾아가 볼게. 키즈 카페. 여기 가서 키즈 카페. 우리는 빠진 것 같고 애들은 키즈 카페 애기 데리고 놀고 있는데 지금 찾으니까 없어.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멋있는 라방을 못 보여줘서 정말 아쉽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보여드릴게. 다음엔 여러분 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 대만. 응? 대만. 아, 오늘 의상도 그냥 완전히 공항 컨셉으로 딱 했는데 아쉽지만 여러분 캐널시티는 뭐 쇼핑하는 거 뭐 지금 뭐 하겠어. 그죠? 그냥 이렇게 영상은 담아지는 거지. 영상은 집에 가서 이것도 한국에 가서 해야지. 왜냐면은 또 여기서는 내기 먹어가지고 빨리빨리 안 돼. 어?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 먹거리. 우리 아홉 명이 오사카 왔을 때는 내전들을 막 소고기로 다 부셔버렸는데 그냥 자율식으로 꼬치에다가 아침부터 밥 먹으면서 생맥에다가. 아, 우리 몇 시 비행기지? 아, 5시 50분 비행기네. 대한민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쨌든 인터넷이 안 터지는 관계로 그냥 이렇게 영상만 남기고 이따가 공항에서 터지게 되면 잠깐 트는데 거기도 미투 마찬가지일 거야 아무래도. 자, 다음 영상에 또 봐요 여러분. 중성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여기는 오사카 캐널시티 쇼핑타운이었어요. 워싱턴 호텔에 묵었는데 어저께 방만 잠깐 보여주고 말았어.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I love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어보람이고요. 여기는 오사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예약한 여기 워싱턴 호텔. 네, 후쿠오카 왔죠. 1번 워싱턴 호텔로 들어가고 있어요. 고즈넉하네요. 오사카랑 또 느낌이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호텔 들어가는 입구. 우리는 12층 12층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 어저께 라이브 방송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 영상으로만 담을 수밖에 없죠. 12층. 아쉬워 여러분. 아쉬워. 애들 하루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뭘 더 있습니까. 일본 민속. 다음엔 대만으로 가는 걸로. 라이브는 넥 걸리는데 영상은 넥이 안 걸리니까 다행이야 여러분. 3인실에 22만원 한국돈으로 굉장히 싸게 됐네요. 지금 손님 한 팀이 내렸어. 여기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식은 안 했어.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한국 음식으로 아침에 김치찌개로 먹었어요. 여행은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12층 내렸어요. 12층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얼음 공짜로 쓸 수 있고 이렇게 물도 없어. 물은 안 줘.
엘리베이터 앉아서 가. 여기 노인들 공간인가 봐. 대박. 아, 인터넷이나 좀 잘 터졌으면 좋겠어. 오마이갓이야. 인터넷 절대 안 돼. 오사카도 그렇고 후쿠오카도 그렇고. 룸이니까 애들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게 여러분. 라방이 안 돼서 아쉬워.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남겨야지. 그쵸? 이거 어쩔 거야. 여행 다니나 여행 같이 그냥. 이 정도면 혼자 와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 다음에는 대만에서 만납시다. 대만. 응? 아 온천에 안 터지니까 온천에서는 내가 라방을 좀 했거든. 그래서 온천에는 영상을 안 남기고 라이브 방송이 있어. 그리고 내가 온천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속옷 보이는 것 같아서 멤버십으로 바꿔놨죠 여러분. 멤버십 22,990원이면 멤버십 회원들은 다 볼 수 있죠. 어쨌든 여기는 워싱턴 호텔이고 굉장히 깨끗해요. 걔 중에 호텔은 잘 고른 것 같은데 인터넷이 안 터진다는 거. 오마이갓이야. 일본 오사카 때도 중요한 거 못 찍었거든. 근데 그땐 영상을 안 남겼어. 근데 후쿠오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빠친코에서 일단은 30을 땄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은 16만원 땄죠. 오늘 30 땄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여튼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후 5시 반 비행기로 한국에 올라가요. 내일하고 모레 손님이거든. 그리고 일요일날 11월 10날 진짜 스케줄 바쁘네. 연예인도 아닌 곳이 백양사에서 만나요. 백양사 우리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굿바이 할게요. Thank you, I love you. 사랑해요. 왕누나도 하고 왕언니도 하는데 여러분들 못할 게 없어. 하세요. 도전하세요. Thank you, 사랑합니다. 커피 한 잔 뺏어 먹도록 할게요. 호텔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돼. 얘를 눌러야 되나? 호텔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거든. 한 잔 먹으면서 애들 기다리도록 할게요. 다녀봐야지 알아. 내가 커피 자격증은 없거든. 오케이. 됐어. 설탕 하나만. 나 뜨거운 거 잘 안 먹거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데 그냥 할 일 없으니까 한 잔 빼봤어.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완전히 봄이야 봄. 봄가을.
지금 호텔 로비에서 차 한잔하고 있어요. 아쉽다. 라방을 못 들어서. 카메라들도 많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카메라. 아, 지금 애들 기다리고 있어,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나오니까 좋긴 좋다. 내일 우리 집에 금요일 토요일날 손님이 있어서 안 가면 안 돼. 보도야 집에서 만나자. 내일 11시에 만나자. 내일 늦잠 자야지. 아 인터넷이 안 돼서 여기 짜증나 진짜. 무슨 이게 무슨 강대국이야. 짜증이 빠이야. 아침 거는 중요한 거는 본전은 줘. 잃은 사람도. 우리 조카는 오늘 잃었어. 나는 30다고 내가 뒤졌어. 10만원 줬어. 10만원. 한국 가서 편집 걸쳐가지고 영상 올리는 작업분이 할 수가 없네. 아, 영상은 나방 새로 나방하면서 한 번도 안 했거든. 진짜 오래됐어. 몇 개월 만에 하나 봐. 짜잔.